아프리카TV의 떠오른 샛별 먹방 제시케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돼지김치 두루치기 쌈밥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여기 이게 캠이 다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반찬도 뭐 검은콩이랑 이거는 그 장아찌랑 그리고 김치랑 부추랑 가운데는 뭐야 쌈장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제나별이님 벼슨 세계선 팽글카이 안녕 어서와요. 잘 먹겠습니다. 밥이랑 이거는 된장국. 간만에 밥 먹방 하니까 좋네요. 밥 먹방 하니까 좋아. 그런데 그리고 마이크 소리 잘 들리지 않아요? 마이크 새로 샀어요. 원래 쓰던 걸로 새로 샀어요. 잘 들리지 않아요? 잘 들리죠? 멀리 있는데도, 마이크가 멀리 있는데도 잘 들려요. 우리 치즈님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판타지 베니 초콜릿 세계 선물, 그리고 우리 동안이 스티커 한개 선물, 서포터카의 반영, 그리고 해븐님들 법선 세계 선물 고맙습니다. 김치두루치기랑 제육이랑 다른 건가요? 양념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제육볶음에는 김치가 들어가긴 하는구나. 만드는 방식이 다른가? 마이크 어디 거예요? 비밀이에요. 김치제육인데 김치가 엄청나네요. 김치제육이 아니고 돼지김치 두루치기예요. 오해지연이 초콜릿 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약간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느낌 난다. 약간 막 육안회 같은 데 가가지고 닭갈비 먹는 약간 그런 느낌? 몸무게 몇 킬로예요? 40대예요? 40대인 것만 알아주세요. 정확한 그런 건 묻지 마시고. 잘 처먹는님 초콜릿 10개 선물이 큐아리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49kg 아니고 40대 초반이에요. 우리 마미님 초콜릿 배부산 5개 설명 걸까요? 안녕, 어서와. 우리 영어님 초콜릿 10개 설명 감사합니다. 치즈님도 초콜릿 고마워요. 우리 도쿄 바나나님 배부상 생명을까요? 안녕, 어서 오세요. 키 158이요. 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이 먹어도 배에 탈안 나요? 이러시는데 배에 탈은 잘안 나는데 장염 같은 건잘 걸려요. 워낙 옛날부터. 우리 진짜 잘 쪄먹는 이 초콜릿 다섯 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원래 워낙 먹방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먹었었기 때문에. 곰치다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캔디님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슈기 밀크님은 누구예요? 저희 매니저요. 우리 8019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살안 빠졌어요. 우리 쭈니니 찍어주게 정말 고마워. 슈기님은 익은 김치 먹어요? 안 익은 김치 먹어요? 저는 익은 김치 되게 좋아해요. 안 익은 김치도 좋아하는데 익은 김치를 더 좋아해요. 폭삭 익어서 막더 짜면 짤수록 좋아요, 저는. 우리 예쁘다니 저걸로 감사합니다. 마이크 바꾸니까 진짜 편하다. 여러분들 먼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썰빈콘이 배부상 정말 고마워요. 요새는 쌈밥 같은 거 배달하는 곳 많은데? 제가 김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이제 집에 막 과자나 뭐 이런 간식거리 같은 거 없을 때 김치통 열어가지고 그냥 김치만 집어먹고 그래요. 김치 진짜 좋아해요. 오잉? 밀크! 우리 밀크가 배부른 사람이다 보니 1, 2차 선물 고맙습니다. 밀크 고마워. 밀크 이거 얼마 맞냐? 밀크 고맙습니다. 되게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밀크. 먹방 진행 끝나고 보답해 드릴게요. 리액션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앞머리 그전보다 많이 안 꺾었네요. 덜 꺾었네요. 이러시는데 점점 앞머리 이제 안 띄우기 시작하는데. 옛날보다. 삐리 언니 팬클럽까지 왔냐? 어서와. 머리 파마 아니에요. 고데기예요. 아니, 제가 억지로 쩝쩝 소리를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닌데, 마이크 감도가 좋은 것도 있고, 먹으면서의 그 소리가 좀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라 해. 112니 찍한 게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랑은 안 사귀어요. 여기 있는 고기가 잘안 보이죠? 살 빼는 법 전여서 저살안 빠지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맵고 짠거 많이 드시네요? 이러시는데 제가 맵고 짠거 되게 좋아해요. 자극적인 거.
단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윈드 웬일로 컴퓨터로 들어왔대? 웬일로 컴퓨터로 들어왔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왼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왼손이 아니고 좌우반전이어가지고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았죠? 저 그리고 그닉그 귓말로 카톡 아이디 저장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귓말 보내셔가지고 저번부터 계속 자기 카톡 아이디 알려주면서. 하자고 하시는데, 몇 살이에요? 2학년 3반. 아, 된장국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과 대학 다니시나? 대학교 안 갔어요. 대학교 안 갔어. 밥이 이게 왜 이렇게 질겨왔냐? 왜 평소엔 안 그러던데? 방금 깍두기 먹은 거예요? 아니, 당근이요. 방금 먹은 거예요. 우리 해바라기님, 우리 쑥이 해바라기님 100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고맙습니다. 2부에 먹방 진행 끝나고 리액션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문근님 댓글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쌈 한번 먹을게요. 제가 이렇게 쌈을 준비해놔도 항상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으면 그 고유의 그 고기의 그 고유 맛이 좋아가지고 잘안 싸먹어. 우리 카레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짱았지? 다 해서 얼마야 이거? 얼마지? 이거 얼마지? 모르겠어요. 카드로 긁어서. 우리 해바라기님 또 사랑합니다, 번째님. 멜리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휑. 끼끼껴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메일 확인 안 했죠? 어떡해. 오늘 거 확인할게요. 어떡해. 와, 나 진짜, 나 치매인가 봐. 저 치매인가 봐요. 우리 영현님 한개 선택할까요? 안녕, 어서와. 어메, 어메. 우리 슈기해바라기님, 우리 119 선물 내 마음에 부르짖은 나쁜 정신. 뚜둔. 119 좀 선물, 그리고 우리 밀크 따개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에 적어두고 2부 때 리액션 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
된장국을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뻔했네. 누나 최대한 많이 먹으면 얼마나 드시나요? 이러시는데 치킨을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3마리였고요. 삼겹살을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13인분이었어요. 피자는 2판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한그 치킨 3마리 먹었던 거는 한 5개월 전? 한 5개월 전에 그렇게 먹었었고, 삼겹살을 먹었었던 건한 1년 전쯤? 먹토 아니에요. 먹고 토한데 맨날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럼 왜 먹어? 몸 버리고 그렇게까지 방송하는 먹방 BJ분이 어딨다고? 먹는 것도 그거 협찬이에요? 아니요, 협찬 아니에요. 알고리. 순수레몬 캔디님 별풍선 100점, 만점에 100점.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리액션 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캔디님 고마워요. 100점, 만점에 100점. 김치가 그때그때 카메라 보고 반전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거겠죠? 아니요, 설정을 그냥 해놨어요. 좌우반전 자체로. 왜냐하면 좌우반전을 해야 제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움직여지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볼때 좌우반전을 안 하면은 내가 이쪽으로 했는데 화면에서 이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불편해요. 대부분 좌우반전 하세요. BJ분들 대부분 그럴걸? 우리 태연이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운동 따로 하시나요? 방송 끝나고 운동 가요? 맨날 새벽에. 이쁘죠? 레몬캔디님 100점 만점에 1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아줌매. 고맙습니다. 잠은 언제 자요? 아침 10시쯤? 슈기누나 흑역사 코로 리코더 입고. 흑역사 아니에요. 그냥 자주 해요. 제 리액션인데? 흑역사 아니야. 제가 밤낮이 좀 바뀌었거든요. 오래됐어요, 밤낮 바뀐 지는. 여러분들, 올해의 BJ 투표 신인상에 오른 슈기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추천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12시 지났어요. 12시 지났으니까 추천 한 번씩 더 누를 수 있는데. 누를 수 있는데. 투표는 오른쪽 상단에 올해의 BJ 투표 눌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진작에 눌렀어? 몰랐네.
도전. 도전. 순수레몬 캔디님. 100점 만점에 1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우리 대본이 배워서 두개 선물 감사하고요. 우리 세개 선물로 팽글가입 안녕. 어서 와. 크롱이 안녕.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똑같아요 평소랑. 대포님 배포장 가시면 감사합니다. 로롱 먹으니 초콜릿 고맙습니다. 크롱아 나도 지금 5일째 감기야. 5일째 감기 안 낫고 있어. 감기가 안 나. 왜안 싸먹어요? 싸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서. 세포니 면보상가 정말 고마워요. 세포니도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루치기가 고기 부위인가? 그쵸? 두루치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뚜둔 뚠뚜둔 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 저슨 텐미닛 200점 감사합니다. 우리 레몬캔디님 뚜 아이 올라가 뚜둔 뚜둔 2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보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투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왜 혼나볼래? 니 배부상 설명 할까요? 안녕, 어서와. 허르르르르르르. 니 배부상 설명 할까요? 안녕? 반갑다. 이런 데 들어있는 팥이라. No. 우성실은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슈기야, 사기자, 실화야. 우리 순수레몬캔디님, 100점 만점에 100점. 고마워. 레몬캔디님, 오늘 뭐, 왜 그런데? 왜 근데? 왜 그런데? 고마워요.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왜 슈기예요? 이러시는데 저 슈퍼 귀염둥이 줄임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슈퍼 귀염둥이 줄임말이에요. 그럼 슈 귀지 빙신아 이러는데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슈 귀는 뭔가 귀신 이름 같잖아. 그래서 슈퍼 귀염둥이라고 한 거예요. 슈퍼 귀염둥이라면 슈기 무슨 귀신 이름 같잖아요. 아 진짜 말을 못해 말을.
어디 살아요? 서울 광서구 살아요. 슈기님 지금 8위에요? 방송 이러는데 뭐가요? 뭐가 8위야? 신인상 투표해줘야 돼요?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BJ 페스티벌이 뭔지 모른다며요 이러시는데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BJ 페스티벌이 시상식 이름인지 몰랐고 그 이번에 2014년 아프리카 시상식이랑 BJ 페스티벌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쁘다고 하는 건 좋은데 욕은 하지 마. 이렇게 욕을 해. 저희 방 되게 그 뭐야 빡세단 말이에요. 강퇴돼. 좋게 좋게 욕하지 말고. 언니 방구 꼈어요? 언니 방구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 언니 방구 꼈.. 안 꼈어요? 방금 방구 소리 들렸는데? 방귀 낀 사람이 성냈나 이러는데 저 방귀 안 꼈는데요? 저 성낸 적도 없는데요? 나저 먹방 BJ예요. 밀크리아야. 먹방 시작하게 된 계기?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제가 밥을 혼자 먹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프리카 다른 먹방 BJ 분들 방송 보면서 먹으니까 좀 외롭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먹을 맛도 나고 이제 입질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먹방 BJ 해야겠다. 딱히 특별한 계기 이런 건 없었어요. 앞머리 고데기인데? 머리 자체 고데기인데? 우리 구일 언니 33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2부 때 리액션 갈게요. 고마워요. 와우. 와우. 우리 구일로우님. 337 감사해요. 우리 요미오빠 바보장가 참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안 펴요. 김치 두루치기는 조금 그런 게, 뒤되면은 입안이 다헐것 같아. 아, 쌈한 번이요? 여러분들, 12시가 지났는데, 아니, 어째된 게 추천이 이렇게 없어? 들어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어? 5, 6, 7, 8, 900명 있는데 어떻게 추천이 이래? 너 누르라고 너.
음식 뭐지? 이거 돼지김치 두루치기야. 제가 원래 밥 먹을 때 밤량보다는 반찬이나 이런 거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삼겹살집 같은 데 가도 고기만 먹지 밥 시켜서 먹진 않아요. 그냥 고기만 계속 먹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언니 하루에 물몇컵 정도 먹는 게 적당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2리터씩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마시는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집에서 만든 거 아닌데? 시킨 건데? 우리 아싸 언니 밥상같은 평화를 봤냐? 반갑다. 버퍼 있어요? 응. 하루에 몇개 드세요? 두끼 먹을 때도 있고, 세끼 먹을 때도 있고. 몇 인분 시켰어요? 3인분. 몸무게 50 넘어요? 40대예요, 40대. 키 158이요. 왜 그래, 오늘? 두둔, 두둔, 두둔. 우리 틴드님 배부서 22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슈기틴트. 감사합니다. 292점 고맙습니다. 밤늦게 밥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이런데 살찌지지 찌찌? 살찌지 않아요? 살쪄요. 운동해요. 먹방 말고 그냥 역캠이에요. 저 역캠으로 갈아타면은 저 망해요. 여러분들 역캠 하시는 분들 얼굴 몰라서 그래요? 우리 1, 2단위 초콜릿 역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부 시작할게요. 배부르다.